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왜 이렇게 화딱지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고 열붙어도 내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래? 승질나서 여기 왔죠. 근데 승질난 거 남편 바람 폈어요? 남편이라는 딱 알아맞혔네. 아주 그 인간이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더니 지금 또 지랄하는 것 같아. 남편이 활량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시아버지도 바람을 많이 피웠고 오. 이 집안은 활량기가 있어서 언니 안 돼. 그래요? 네, 못 눌러. 아유, 또 그냥 좀 잠잠한가 했더니 또 지랄하고 다녀서 아주 속이 터져서 여기 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겠어? DNA가 그래. DNA가? 아우, 그럼 평생 아버지도 그러고 살아야 되겠네. 아버지 그러고 남편 그러고 언니 아들 하나 있죠? 하나 있어요. 그 아들도 그래. 이 집안은 한마디로 바람난 가족이야. 어머, 큰일 났네. 우리 아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요, 문제는 남편은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지도 이제, 그거, 아유, 자기도, 어? 자기도 그거 하겠죠? 나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잠잠해질 거예요. 나이 먹으면? 네,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바람 피라고 그래도 바람 못 펴. 아, 늙어서? 네, 늙어서. 근데 문제는 아들이야. 아... 지금 훅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아들 결혼했잖아요. 문제가 네, 그거야. 근데 애기도 하나 보여. 있어요. 네, 꼬매, 네. 조그만 애, 깐난쟁이가 네, 네. 하나 보이는데 문제는 이 아들도 그래. 아들이 그래서 잘못하면요. 이 아들은 잘못하면 이거 걸려서 이혼당하게 생겼어. 이게 문제야. 바람 펴서. 바람 걸려서. 펴서 걸려서. 어떻게 하러. 이게 지금 언니한테 가장 큰 문제고, 이제 언니는 지금 화딱지가 나고, 울분딱지가 나고, 욕이 나오는데, 그건 남편 때문에 왔는데, 이 아들의 바람을 막아줘야 돼요. 언니가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카메라 꺼지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네. 그 다음에, 근데 언니,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여쭤보세요. 어. 언니는 남편 때문에 화딱지가 나갖고 왔다 그러는데, 언니도 만만치 않은데? 아유, 나도 승질나는데, 뭐, 솔직히 내가 여기 와서 얘기지. 나도 승질나서 뭐. 언니야! 언니도 잘못하면, 본인도 잘못하면요, 어? 걸리게 생겼어요. 조심해. 망신수 들어와 있어, 지금. 망신수? 예.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떠들지 말고, 남편 거 그거 얘기도 하지 말아요. 잘못하면. 언니도 남자친구 있잖아요. 한 명도 아니야. 내 눈에는 지금 둘은 보여. 두 명 맞아요. 어, 두 명인데. 그 가까운 데서 그렇게 해갖고 있으면, 그 소문 안 나겠어요, 언니? 화딱지 난다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아유, 사람 사는데 승질 나니까 그냥 홧김에 막말로 뭐저기 한다고. 그래서 홧김에 한 게 문제가 된다고요. 아... 남편이 바람핀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언니가 바람핀 게 문제가 되니 그거를 잠재워야 된다고. 안 된다고 언니. 그렇게 홧김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언니는 자중하셔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자중하셔야 되고 아들에 대한 거 그거 많이 빌어줘야 돼요. 제발 그 풀어줘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 지금 애기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그거 그런 식으로 돌아다녀 갖고 그러고 이혼당하면 어떡할래 언니. 걱정이 집안이 그... 풍지박산네. 이 집안은 무슨 뭐 서로 바람을 못 펴서 난리야. 왜 그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카메라 꺼진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요 언니 자중하세요. 네. 아들도 문제, 언니도 문제. 오히려 남편이 문제가 아니야. 이 집안은. 그래요? 네. 나이 먹으면 저 딴짓 안 하나? 딴짓 안 해요. 할 거 벌써 다 했잖아. 벌써 할 거 다 했고 이제는 하라고 언니가 귀찮을 정도로 하라고 이제는 너 그 나가라 소리 해도 못 나가. 그러니까 원래 남자들 뭐 문지방만 넘어갈 힘 있으면 바람을 핀다 하는데 이제는 그런 기운들이 한참 피울 때가 있어. 그럴 기운들이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제는 꺾이는 형국이니까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되고, 문제는 언니야. 언니가 또 막,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망신 당하지 말고요. 잘 좀 빌어봐봐요. 예,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럼, 그거는 카메라 꺼진 다음에 말씀드릴게. 예, 예. 네, 딴 거 없습니다. 예. 언니는요, 건강하실 거고, 오래 잘 넘기실 거고, 뭐, 돈 걱정 없잖아요. 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네. 그거 하나. 남편이 또 돈 못 벌어 주는 것도 아니잖아. 딴 년한테 다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만 잘 받으셔갖고 그렇게 나나 조심하고라면 내가 그렇죠. 아들 좀 눌러주고 네, 네, 네. 그러시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아, 예. 지금 그것만 확.
학김에 그러는 건 아니야. 학김에 그러지 마세요. 예. 네. 그러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